수다를 떨어보도록 하시죠. 아, let's go. Let's get. 투박바 에이스. 아, 와. 잠시만. 잤어요 진짜로? 제 셨대요? 그 마법사님이 진짜 깨워주신 거예요 아니면은? 진짜 잤어요. 진짜 잤습니다. 진짜 깨워주신 거죠? 어? 진짜 마법사님 놀라. 누가? 네, 저 잤네. 잠들었지 않았습니다. 나 쇼 그와 저번에 산 이게 있는지 몰랐어. 어, 자동문 자동문.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문이 자동문으로 열렸죠? 맞아요. 근데 비하인드가 자동차 아니고 수동문인데 지금 등장하지 않은 멤버들이 벽 뒤에 쪼그려서 숨어 있습니다. 맞아요. 어, 저거 현준이가 하나 했나? 저랑 맞아요. 현준이가 뒤에서 그때 현준이가 너무 긴장됐다고 춤추는 것보다 그때까지 긴장됐다고 타이밍 맞추는 게 원래 전날 제가 하는 게 아니었는데 확 전날 딱 웃겨가지고 도현이 형 눈빛을 맞춰서 아, 뒤에서 스위치였어? 맞아! 그거 잘했다. 아니 이거 어떻게 없지? 마법이에요? 책이 사라진 거잖아요. 책이 어디로 들어 갑니다. 아~ 라면 거는 아~ 잠깐 저는 미미의 웨이브가 아~ 미미의 웨이브 아니 그거 웨이브에 은근히 집착해요. 아~ 맞아요. 아~ 웨이브 웨이브 없으면 아주 심심하거든요. 그냥 나온 거 같아요.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라 이벤트. 아 그래요? 아~ 자 또 여기 비하인드가 또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저희가 뒤를 보고 있잖아요. 네. 정확한 음악 박자가 없기 때문에 따라 말해줘야 돼. 저희가 맨 뒤에 현준이가 있거든요. 앞을 보고 있지만 변남질로 현준이의 현준이의 발걸음을 따라서 저희가 움직입니다. 너무 부담스럽죠? 부담되고 많았네. 현준이가 에이스였다. 스네이스. 너무 멋있는 장면이지만 너무 나는 이거를 난 정말 리스펙트 진짜 이 부분은 뭘 좀 사실 저게 멤버들의 아이디어인데 미안해가지고 너무 제가 딱 그 아이디어를 멤버들한테 듣고 야 이거는 우리가 너무 좋아했어 내가 가져가야겠다 아 너무 쉽지 그냥 가능하지 하면서 막 한 두세 번 막 뛰다가 어 너무 쉬운데? 하고 이렇게 하다가 네 열심히 했습니다. 근데 진짜 다치고 난 다음에 무대 올라간 거잖아요. 이게 솔직히 겁날 수도 있는데 와 그니까 저는 겁 없이 그냥 확 뛰어내려가지고 좀 감동받았어. 진짜 아 진짜 맞다. 와 이 에너지가 아니 되게 잘 맞는다. 와 이것이 우리 아이덴티티. 야 여기야 우리 있잖아요. 끝! 하고 끝! 이게 원래 있었어? 없었지? 근데 공개 한다 왜 같이? 아 진짜? 네. 오. 아 이거 나 이거 헤이 이거 헤이 우리 맞아 아, 우리 아 나이스 둘이 둘이 공감했네. 쉴 때도 막 앉아서 계속 나 잘하죠? 나 잘하지? 나 마스터야? 하면서 계속 가요. 이거는 절대 실패할 일 없어. 누구라도 잘한다 이러다 맞아. 마찰로 스파클을 잃은 거야? 어 네, 손가락 마찰로 잃은 거야? 아니 통보를 보여줘 안 돼. 아무로 하면 마술을 안 돼. 여기가 통보를 보여줘 안 돼? 여기 근데 저기를 그래서 썼는데 우와 대박이다 잠깐만 우룡바닥 깨물이다 이게 준성이와 함께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우와 대장관은 기쁜 표정이 아니야 저기에 잡으면 죽음이 됐어 여러분 3분 43초 한 번씩 멈춰 어쨌든 저는 여기 두 명이서 같이 페어로 하잖아요 와 근데 진짜 에너지가 마지막 부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어가지고 맞아 지민이 형한테 자극받으면서 춤췄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 좋은 자극이었어요 준석이도 이제 텐션이 계속 보여주니까 어 나도 이제 같이 하니까 이게 그래 잘 나와 내가 이제 안겠어 아 지민이 형 너무 세가지고 나 절대 지면 안돼 나도 세야 돼 아 근데 진짜 준석이 진짜 춤 잘 추는 거 같아 좋은 기사 네. 불을 질러봐 안정적이야
근데 이거 확실히 우리가 탈락 후에서 준비했던 무대라 그런지 진짜 다들 눈에 도끼가 맞아 가득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. 다 같이 내려와서 얘기했잖아요. 와 이번 무대는 진짜 다 같이 이게 와 이게 이런 게 많이 있었다. 맞아. 무대를 하면서도 그냥 진짜 뜨거운 11명이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기대해 준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불 때문에 뜨거운 거 아니죠? 그거 있었어요. 탈락 위기였던 버크루원인 만큼 진짜 더 뜨겁게 불탈 수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. 불탈 수 있었어. 지금 순간 많이 싸싸웠다. 순간 매웠어. 진짜 불탈 수 있었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너무 큰 상이 남았기 때문에 무대가 더 불타야 됩니다. 당연하죠. 맞습니다. 당연하죠. 가야죠. 가야죠. 갈수록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리는 더크루원 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더크루원이었습니다.